담낭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 즉 쓸개즙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인데요. 이 담즙은 소화를 담당하는 액체로 식사를 하면 이 담낭이 저장해준 이 담즙을 소화관으로 분배해서 소화를 돕게 되는데요.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와 이 혈당의 항상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만약 담낭암이나 이 담석증으로 이 담낭을 제거한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뇨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담낭암 발병 위험은 1.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우리 양이나 저나 막연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만 사실 했지 이렇게까지 관련이 이렇게 깊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당뇨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당뇨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우리 몸의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색깔의 종이컵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란색 컵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이게 인슐린이고요. 이 인슐린이 이렇게 포도당과 붙어서 자, 여기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여러 원인들로 자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 버리면 네. 자 이렇게 포도당이 못 들어가죠. 네. 네,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당뇨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 몸에 인슐린이 저렇게 망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끔찍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뇨는 특히나 좀 가족력이 높다고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 오빠도 사실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빠가 또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랑 저랑 농담반 진단반으로 다음은 너나 나냐 불안해서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당뇨는 가족력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부모님 중에서 한쪽이라도 당뇨가 있으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5% 이상이고요. 부모님 모두가 당뇨병에 있으시다면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0%나 됩니다.